61번. 그죠? 61번이잖아요. 아, 해커풍 아니에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와, 한이대 1번이 1등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자, 여기서 확실하게 코너 깊숙이 들어가서 내공이 40 밑으로 떨어져야 돼. 40 밑으로. 잘 쳤는데 이 정도면 딱40 떨어졌는데.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박아주시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분 엄지척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 저는 지금 강습은 안 하고 있고요. 저보다 강습을 더 잘하는, 너 어디 치고 있어? 여기 쳐야 쓰리가락으로 치지. 아, 지렸다. 좀 뒤에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내공을 짧게 가는 모양을 만들었어요. 불이 월드 마스터즈 기대됩니다. 아, 진짜로 클레어 형? 두께형이 1등 하면은 1000개 쏜다고? 아, 오케이. 우리 클레어 형 미션 걸었어요. 두께형. 두께형이 1등 하면은 클레어 형이 1000개 쏜다고. 오케이. 아, 제가 61개를 쳐서 해커풍이 아니고요. 저번에 충복이 형, 대건이 형, 건희, 당달 형 이렇게 5명 쳤을 때 제가 꼴등했어요. 남은 칩수가 61개가 남았어요. 야, 지렸다. 누구야? 야, 이분이 빵꾸를 되게 잘 치시네, 보니까. 원가락을 되게 잘 치시네. 야, 그때 제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에버 그때 2시간 동안 잘못 쳤어요. 근데 마지막에 좀 쳐서 1.4를 쳤는데 1.4 쳤는데 꼴등했어요, 그때. 1.4 쳤는데. 아, 처음에 너무 못 쳐서 그래, 처음에. 아, 좋습니다. 이중1. 당달령이 있어요. 당달령. 당구달인형. 저보다 레슨을 훨씬 더 잘합니다. 자, 빵꾸 치면 또 되겠다. 이 빵꾸의 감각이 좋으시기 때문에 빵꾸 무조건 칠것 같아. 딱 보면 알지. 야, 근데 지금 많이 두껍게 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되게 또 스피드를 붙여야 돼요. 스피드를. 아, 지금 스피드 안 붙였잖아. 그죠? 이제 많이 두껍게 친다고 했잖아요. 될 수도 있어. 됐다. 됐어. 좀 위험했잖아요, 지금. 그죠? 스피드가 더 붙여야 돼요. 왜냐? 느리게 가다 보면은 지금처럼 3쿠션에서 회전력이 많이 먹어서 뒤로 지금 빠질 수가 있는 그런 각도였어요. 조금은 속도를 붙였어야 됩니다. 너무 빨리 붙이는 건 아니고요. 당달령 내일 오죠, 내일 와. 내일 당달령 출전. 자, 당장은 밑으로 내리고 이거 지금 쳐서 꼬부렸다가 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죠. 꼬부렸다 폈다. 야, 이거 어떻게 치려고 했지? 일적구로 여기 가갖고 여기 기다리고 있을 텐데. 천천히 치면, 그죠? 일적구 여기 기다리고 있잖아. 내 공이 들어가면서 키스가 나서 여기서? 아, 났어야 되는데, 저게. 아. 아, 뭐, 빈집 정도는 아니죠, 지금. 빈집에 서두르는 정도는 아니고. 지금 뭐, 역전하셨네, 노마우님, 이걸로. 예, 강남구 역삼동에 있습니다. 자, 포쿠션으로 쳐야 되겠죠. 여기 자리 어디다? 50자리다. 그럼 여기서 50이 떨어지려면 어디다? 이 자리다. 회전을 많이 살려서, 원쿠션, 투쿠션,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면 됩니다. 좋아요. 어우, 살짝 길 수도 있겠다. 너무 길게 갔다. 지금 뭐 거의 60 이상 자리가 맞아버렸지. 쇄공에다가 코너 깊숙이 박히다 보니까 내공이 되게 길게 나와버렸죠, 지금. 아, 당달령이 레슨할 때는 사실 재밌게 하는 분들이 있고 되게 많이 하잖아요. 또 엄격하게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스타일에 맞춰서요. 도삼님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레슨을 많이 안 했어요. 몇명안 했습니다. 진짜 저는 원래 안 하는데 무조건 좀 하면 안 되겠냐?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아, 알겠어요. 그러면 할 테니까 프리 레슨 해요. 프리 레슨. 그러면 제가 붙잡고 그냥 한 시간 동안 공 쓰는 거 이런 거딱 떴을 때, 아, 다시 한번 쳐보시라고. 다시 한번 쳐 해보시 될 때까지 프리 레슨으로 가고, 당달령은 약간 그 수치화를 시켜서 많이 알려주세요. 시스템에 의존해서 수치화를 많이 시켜서. 저는 시스템은 그렇게 많이는, 뭐야 이 두께비. 많이 기본적으로 파이브 앤드 하프 시스템, 투 플러스 투, 노 잉글리시 뭐이 정도는 알려드리는데, 당달령은 여러 가지로 다 수치화시켜서 얘기해줘요. 저는 약간 느낌을 많이 말씀드리죠. 느낌, 느낌적인 느낌. 자, 왼쪽 주나요? 오른쪽 주나요? 둘다 있는 각인데 보니까 이 뒤로 치는 거, 이쪽으로 치는 거 같아. 아니다, 틀렸다. 나이스. 네, 질문은 이제 제가 당구에 뭐 글립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잠깐 쌩 까고 혼자 닥치고 설명 좀 할게요. 그렇게 해드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 제가 1교시는 항상 그 질문 받을게요. 다음부터 1교시 할 때는 질문을 받고 2, 3, 4교시는 그 레슨을 바로 제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이런 공들, 이런 공도 치는 데 있어서 속도가 너무 느리면은 오히려 이 공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좀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속도를 조금 더 붙여서, 너무 빠르게는 말고. 그러면 이 공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속도가 더 붙였을 때. 지금처럼 축구샷으로 툭 떨어지고 여기서 올라올 때 각도가 커져서 길게 에러들을 많이 해요. 그거 무서워서 팁 뺐다가는 또 안으로 빠지고. 짱볼로도 보다 코너 깊숙이 들어가면은 빠질 데가 거의 없겠죠. 너무 콱콱 치지 않으면. 그렇죠. 자, 이 공은 칠 공이 마땅히 없죠. 이거 안으로 키스 열로 빼고 내공 이거 칠수 있어요. 이게 치는 게 최고 좋은 초이스입니다. 이 키스 이쪽으로 빼고요. 그쵸? 그리고 내공의 회전력은 거의 줄인 상태, 거의 없는 상태로 떨어지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느낌 정도 팁만 들어가든가, 무단 정도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회전량이. 저렇게 스트로크를 콕 찍어서 칠 공들은 아니었어요. 지금 한이대 1번은 이런 공을 칠때 면을 치면서 속도를 붙여서 치려고 하는 저런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데, 좀더 점점 좋아지다 보면은 이 정도 거리에 있는데 저렇게 큰 스피드로까지 칠 정도의 거리는 아니거든요. 나중에 대 30, 한이대 1번도 30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갈것 같네요. 자, 시카키리우스. 야, 지금 5시가 먹었죠? 됐다 이거. 자, 안녕하세요 할 거예요. 이렇게 친게 아니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쳤는데 보셨죠? 원 쿠션 쳐서 투 쿠션 맞고, 여기 3 쿠션 날아가는데 공이 이런 모양이 났잖아요. 이런 거는 공에 곡구가 먹은 거죠. 일족과 붙어 있고, 내 공도 공에 왁스기가 많을수록 저런 오시가 잘 먹는다. 아시겠죠, 여러분? 저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팩트예요, 팩트. 이 공을 칠수 있는 데 있어서 최고 중요한 팩트예요. 그런 게 이제 구분이 안 되시니까 어쩔 때는 저게 되고 어쩔 때는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뭐야? 이 샷들은 뭐지? 이 샷들은 아닌데. 저거 왜 얇게 안 쳤을까? 자, 오마오시 여기서 원 쿠션 치는데 원 쿠션 부드럽게 회전량을 어느 정도 많이 줘야 돼요. 투팁 이상은 줘야 돼. 그래, 줘야 돼. 그렇지, 좀 줘야 돼. 안 주면, 아이고, 아이고, 키스 났네. 그러면서 부드럽게 쳐야 돼. 부드럽게, 일적으로 부드럽게. 약간 부드럽게 차고 나가는 느낌으로. 자, 일적구 키스 이쪽으로 빼고요.
이쪽으로 가면 올라오다 키스가 날 수가 있죠. 그렇죠. 키스를 저쪽으로 빼고 내공을 길게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키스 이거 이렇게 빼는 겁니다. 자, 여기 드롬 라인 20 라인, 20 라인의 회전 음악 살려서 들어오면 돼요. 여기 들어가는 라인 60 라인, 여기 40을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회전 다 살려서 부드럽게 치면 되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악구를 칠 텐데 1접구 키스 이쪽으로 빼고요, 그죠? 빼고 들어오는 라인 20 라인 정도 떨어지면 되고요. 거리가 이 정도 거리가 있어. 이런 거는 야, 저는 생각보다 이런 거 불이 제일 길게 잡습니다. 저는 칠 때. 각이 정도 길이로 잡지는 않아요. 저렇게 되면 앞에서 됐어야 됐어. 봐봐, 치면서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잖아. 저게 브릿지가 짧은 상태에서 앞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그냥 평범하게 치면 왠지 얇게 맞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제꼈단 말이에요. 짧아질까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낀 거예요. 근데 저게 운줄게 들어가준 거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공 치셔야 돼요. 이공 치는 것보다. 야, 이공 확고 칠 수는 있긴 있는데 이공 치는 버릇을 가져야 돼요. 30입니다. 30인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가는데 어떤 회전력으로 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공을 회전을 많이 살릴 수가 있고 이렇게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스트레이트성으로 바로 짝짝짝 이렇게 지금처럼 느리게 치는 공 속도로 오는 게 아니고 스트레이트성으로 오게 치는 방법이 있고. 아, 저 좋아하는 거요? 전뭐 좋아하는 거 딱히 없어요. 전 제가 뭘 좋아하는지 딱히 잘 모르겠어요. 당구 빼고는 뭐뭘 좋아하는지 딱히 모르겠어. 딱히 없어요, 뭐 좋아하는 거. 자, 뭘 치는 이거 기대까지 원쿠션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모양이 살짝 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겠죠. 살짝은. 아, 오마웃이었어. 진짜 어려운 거 초이스 하시네. 저번 주에 1등 한번 하시더니 다시 그때 이렇게 또 먹이를 이렇게 콕콕콕 야 날카롭게 다 득점하시더니 이제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이거죠?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자 이거 하코 쳐도 되는데 하코 저 코너 깊숙이 맞으면 여기서 이렇게 날라올 거 아니에요. 저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아, 여기서 야, 조금 짧은 느낌. 속도가 좀 빨랐기 때문에 좀내 각도가 짧아지는 느낌이 날것 같았는데 역시나 짧네요. 자, 두께 봐, 가자. 얇게 쳐야 돼. 그렇지. 얇게 재킷 아웃. 얇게 여기까지 재킷 아웃. 여기로 재킷이든 얇게. 씨! 아, 왜 이렇게 두껍게 치는 거야? 진짜. 왜 이렇게 두껍게 쳐? 원쿠션까지만 딱 해놔야지. 그거를 두껍게 끌라고 하니, 그게 일자꾸 가만히 냅두겠냐고. 참나 진짜. 자, 쓰리 가락을 치는데 이렇게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여기서 포 쿠션, 파이브 쿠션 치는데 이게 그냥 평범한 속도로 돌아서는 코너에 딱 꽂혀야 돼요. 어느 정도 아 어느 정도는 속도가 좀 붙는 변화구성으로 치실지 아니면 쿠션으로 코너에 딱 박혀서 짧은 각도로 치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코디언 시스템. 자, 저번에 배웠죠? 원 쿠션, 투 쿠션, 코너 깊숙이 들어가서 쓰리 쿠션 이렇게. 원. 아이고, 너무 깊숙이 들어갔다. 죽을 각오를 생각해서 쳤다. 죽을 각오로 쳤죠, 지금. 자, 오늘 1등을 하고 있는 한이대 1번.
자, 우라를 칠 건데, 1절곡 키스를 어떻게 빼나 보겠습니다. 얇게 뺄 수도 있습니다. 얇게 코너로 들어가도 잘하면 빠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장쿠션을 차면서 튀어야 되는데, 체크아웃을 볼게요, 지금. 체크아웃! 야, 잘 쳤다. 코너로 가나요? 야, 진짜 많이 늘었네. 우리 한이대 1번이 많이 늘었어요. 저런 멀리 있는 거리를 체크아웃을 하잖아, 일단은. 자, 학구레지를 칠 텐데, 빵! 쳐서 길게 치는 게 좋겠죠. 빵! 당점이 지금 너무 낮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짧게 친다는 느낌이죠, 저거는. 지금. 그죠? 지금 당점이, 요런 당점을 쳤다는 건 뭐냐? 저 두껍게 맞더라도 내 공을 감겨서 짧게 친다는 느낌인데, 저거는 너무 극단적인 당점이에요. 저렇게까지 내리는 게 아니고, 사실 요 정도만 내려도 됩니다. 안 내려도 되고. 사실, 지금 각도에서 굳이 저렇게 내릴 필요는 없는 각도 같았어요. 야, 이거 어마어 친다고? 얘가, 야, 이거 어마어 이쪽 못 치나, 이거? 칠수 있을 것 같은데, 짧게. 그렇지. 텔레파시를 주겠습니다. 올릴 거야. 빨간 거 어마어 짧게 쳐라. 빨간 거, 야! 친구야. 어마어 짧게 치라고, 빨간 거. 야! 안 들리니? 안 되겠다. 얘. 맛이 갔네. 이거 뭐칠수 있어 무조건. 자, 미안하다. 니 이렇게 잘칠줄 몰랐다. 미안하다.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야, 박수 받을 만하다. 야, 진짜 지렸네. 잘 치니까 공도 잘 쳤다. 야, 뭐야 이거? 잘 쳐야 된다 이거. 잘 붙여놓고, 자, 원 쿠션, 투 쿠션 이렇게 회전 많이 살려. 그치? 회전력 좋고요. 야, 이건 아니지. 아, 나 진짜 아깝다. 2절에 친공이 아깝다. 아, 나이스 공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항상 좀안 맞더라고요. 아. 자, 오마우시 레이지를 칠까요? 아니면 바운딩을 칠까요? 당점을 보아하니. 자, 원 쿠션, 투 쿠션, 다시 되돌아와서 이런 거 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코너까지 보내면 되죠, 이거. 내 공이 우라만 안 타면 돼. 당점은 높은 상태로 우라를 태울 수가 있나? 없잖아. 저거 우라 태우려고 할때안 타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런 거 우라 치려고 하다가 꼭 짝짝이 맞아. 근데 이런 거 접시 태우려고 하는데 우라가 맞아. 참 미안해. 아, 제끼라운 얇은 두께로 공을 우라를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야. 딱 제껴서. 딱 제껴버린다는 얘기지. 저희 방송 몇번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열로 안 빠지고 열로 안 빠져야 되는데. 에? 뭐야? 완전 독쇠형이네, 오늘. 왜 이래? 독쇠형.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테이블이 되게 긴 거예요. 저 정도 차이로 에러를 했다는 거는 독쇠형이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테이블 상태가 굉장히 긴 거예요. 충분히 내 저만 이해할 수 있어. 나 키스는 없었는데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테이블이 좀 길게 다니는 거예요. 자, 이거는 파도가 치는 거를 저 왼쪽 회전을 주고 있는 것 같죠? 그럼 하코를 친다는 얘기인데 포쿠션을. 야, 지렸다. 야, 우와, 파도야. 너 이렇게 잘 쳤니? 공부도 잘하는 동상들이 진짜 당구까지 잘 치고 세상 이거 뭐 억울해서 살겠어요 이거? 세상 억울해서 살겠냐고. 두께씨보다 더잘 치면 두께씨 어떡하라고? 지렸다. 아, 파도가 잘 치네. 보면 벌써 잘 치네. 2중1. 자, 이거 우라치겠죠? 야, 흰공 우라쳐야 돼, 흰공. 떨어지는 각도, 요 정도 떨어지면 되고요. 여기서 원 쿠션. 뭐하니? 오마우시 치니? 야, 우라쳐야 돼. 이거 진짜 우라다. 야, 이거 진짜 우라야. 이거 진짜 우라쳐야 돼. 아니, 물론 오마우시도 있지만 우라가 훨씬 쉬운데. 야, 원 쿠션. 아니, 이거 칠 수도 있지. 괜찮어. 길게 빠졌는데. 우라를 쳐야 될 곡이지, 이거는. 초이스 미스테이크. 응?
자, 노란 공 보이죠? 빨간 공 보이죠? 차서 이거는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포 쿠션. 이건 각 좋아. 두께씩. 이건 좋다. 칠수 있어. 당점은 이거는 이렇게 치시면 돼요. 이렇게 회전 생각보다 많이 줘야 되는데, 옆단은 좀 위험해. 많이 꺾일 수가 있어. 두께가 좀 들어가면. 야, 이건 또 이제 우라를 쳤네. 이건 또 우라를 쳤네. 우라 뭐, 괜찮았어. 우라, 보였으면 우라 치는 거 괜찮았지. 자, 오마오시. 회전력은 어느 정도 주셔야 됩니다. 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얇게 써야 되기 때문에. 부드럽게. 옆으로 약간 곱고 먹는 게 느껴졌죠. 쳐서, 뭐 이렇게 곱고 먹는 느낌. 같은 원쿠션 여기가 떨어지더라도 곱구가 먹는 거하고 안 먹는 거하고는 입사각 날라올 때 반사각 차이가 많이 틀리겠죠. 야, 자, 빵츄레이션, 원쿠션, 야, 이거, 괜찮지? 괜찮은 공이야. 코너에만 들어가면 돼. 코너만 들어가면 돼. 저런 속도로 들어가면은 안 된다. 마포 이선빈님! 2,500개! 땡큐 고마워, 섭사비우스! 왜 화이팅! 그러세요, BMW 갑자기? 18일 결승전 우승 가즈하. 아, BM 데블스. 18일 결승전 가자. 야, BM 데블스는 사회인 야구 팀 이름 같습니다. 마포 이선빈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야, 오늘 그 노마워 팬분들이 많이 계시네. 야구, 같은 야구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네. 크, 마포 이선빈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마워님, 잘 치셔서 상금 받아 가시고요. 18일 날 결승전 잘 치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내 동생. 그쵸? 야구팀인 줄 알았어요. 야구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야구팀인 줄 알았어요. 저희 친구들 이름, 팀 이름은 뭐냐면은, 이거 예전에 제 스타크래프트 아이디였는데, 제 스타크래프트 아이디를 가지고 팀 이름을 만들었어요. 팀 이름이 후달리네요, 후달리네. 우리 스타크래프트 팀, 아니, 제 아이디가 스타크래프트에서 후달리네였는데, 그게 재밌다고 야구팀으로 만들었어요. 후달리네라고 혹시 모르시나요? 저희 사회인 야구팀인데, 제 친구들. 아, 야구 응원하고 오세요. 자, 리버스 좋다. 키스 이제 앞으로 빠지고요. 자, 원 쿠션, 내려가서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전 랜덤이에요, 랜덤. 그렇지. 저는 사회인 야구, 저는 안 했어요. 친한 친구들. 저는 동네에서만 애들하고 어렸을 때 같이 놀다가, 20살 초반 때, 22살, 23살. 요때 야구 많이 했었어요,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근데 걔네들이 야구를 계속 하더니 결국은 사회인 야구에 들어가더라고. 저보고도 하라고 하는데 저는 못해요, 야구를. 근데 당구 치면서 야구까지 뭐 하기 힘드니까. 자, 시카키리우스인가요? 투뱅크인가요? 야, 잘 모르겠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뭐 속도를 붙여서 짧게 만들어서 칠 수도 있고. 깊숙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저렇게, 그렇지, 저럴 줄 알았어. 야, 이게 도쿄 시스템, 여러분. 예? 야, 지금 개구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닌가? 지금 도쿄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야, 드렸어. 이거 박수 받아야 돼. 와, 이거. 야, 원쿠션에서 전 찰발하게 들어갔다. 자, 이거 장타코스 한번 가자. 자, 원쿠션. 이거 살짝 안으로 들어갔다가, 투쿠션, 쓰리쿠션. 그렇죠. 좋다. 잘 치니까 공이 잘 쳐줬어요, 지금. 2중1. 자, 또 우라 떴죠. PPP. 1 적고, 키스, 열로 빼고요. 내공. 내공 옆에 놨다가, 여기서 놨다가,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이렇게 가죠. 김성수님 구독 감사합니다.
자, 회전력을 이제 뺀 상태입니다. 저거는 왼쪽에 요만큼 반팁 정도만 듣고. 야, 너무 많이 뺐네.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오늘 왜 그래? 야, 왜 그래?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농구를 많이 했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농구 많이 하다가 그다음에 중학교 이제 3학년 때부터 당구를 쳤고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그러다가 이제 20살 초반 때는 동네에서 야구를 많이 했죠. 힘드니까 이제 뛰는 게 힘드니까 야구는 안 뛰잖아. 농구 축구는 이제 못하는 게 힘들어서 저요 지금 183, 4이 정도예요. 제가 신검 받았을 때가 179. 몇이었는데 키가 조금씩 크더라고요. 그 뒤로. 자, 두께비 오늘 1등 절대 못해. 뭘 치는 거야, 이것도. 원쿠션, 뽕 휘어서, 이거 투쿠션, 이거? 어려운데? 아, 아몰랑? 잡아놓으면은. 아, 약간. 쪼갱할 때 지금 로우킥 한대 맞았죠. 로우킥 아 아니야. 저키 크면 당구 치는 거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저는 안 좋은 거 같아. 한175 정도만 되면 딱 좋을 거 같아 당구 칠 때는. 야, 팔로우가 이게 뭐 많이 들어가서 좋긴 좋은데 오히려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난안 좋아. 팔 길이가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여기서 이게 딱 끝나는 그 자체가 아무래도 짧은 사람보다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게 오히려 또막 너무 많이 들어갈 때가 있어 또. 단단해졌네, 우리 경주 당구가. 단단해졌어. 자, 이거는 배팅력을 이용해서 하쿠를 칠 수가 있죠. 당점을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고, 그거 안 치네. 바로 다이렉트로 꼽으려고 그러나? 아니다. 끄는 거다. 그렇죠. 좀 내린 상태에서, 빵 쳐서 내공을 한번 느리게끔 만들고. 아, 저렇게 빨리 돌면 안 돼. 그럼 없어. 짧아, 짧아. 한175 정도만 됐어도 당구 더잘 쳤을 것 같아. 아, 180 하여튼 이하였으면 더잘 쳤을 것 같아. 아니, 당구를 친 제가 키가 조금씩 크니까 팔 길이도 길어지는 것 같아, 이게. 점점 큐가 짧아져, 느낌적으로. 잡는 게 앞에도 너무 짧아져 있는 것 같고, 점점 짧아져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저보다 더 크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저는 그 말씀드리지만은, 19살 때까지 키가 165였어요, 165. 19살 때까지 165인데, 그때 당구를 계속 그때 많이 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스무 살 되니까 키가 175 되더니, 이제 막 신검 받을 때 되니까 179가 된 거예요. 집을 잠깐 한번 나갔어요. 3개월 동안 집에서 그때 방황할 때. 그리고 3개월 집을 나갔다 오니까 키가 179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신검 받을 때. 당구장 그때도 많이 칠 때였죠. 그러니까 뭐 당구 자세가 계속 뭐, 팔 길이가 길어지고 뭐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상해졌어. 커서 이게 큰 상태에서 키가 자라니까 또막 1cm씩 0.5cm, 1cm씩 또 계속 체디먹스님 자라는 거야. 별풍선 10개 땡 큐쌉쌉이오스. 체디먹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가출 한번 하면 돼요. 저 그때 가출해갖고 어디 갔었냐면요, 노년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주유소에서 3개월 동안 내 친구가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저는 거기서 갈데 없어서 주유소 가가지고 3개월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구독님 잘 구독 먹으니까 키가 막 감사합니다. 크더라고.
현지훈이는 185인가 그래요.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먹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러니까 키가 뭐 갑자기 커버리더라. 우리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3개월 뒤에 집 나갔다 들어오니까 키가 이만큼 커져갖고 들어오니까 깜짝 놀란 거야. 너 키가 왜 이렇게 컸어? 이러는 거야. 몰라. 뭐 컸어. 뭐 엄마가, 어우, 나가라고, 집 나가라고. 나가니까 키 큰다고 하니까. 집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깥에서 키가 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집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으니까 네가 스트레스 때문에 키가 안 큰 거라고, 바깥에 나가니까 키 스트레스 안 받아서 키 큰 거라고. 제가 안 그래도요 요즘에 전국 10만 등님 오직 내가 이게 오직 제가 팔이 제가 방금 하수연을 했잖아요. 막 짧아진 것 같다고, 이게 왼손이. 그래서 하나 뭐 보여드릴게요. 아, 가져가셨다. 가져가셨어. 다른 분 가져가셨다. 제가 저기 언주당구장 가가지고 큐를 앞에 연장 상대 2cm나 긴 거를 샀어요. 샀어. 한바 상대를 하나 샀어요. 오죽 내가 답답했으면. 이게 안 맞는 거야, 뭔가. 그래서 연장 상대를 2cm를 긴 거 샀는데 갖다 꼈더니 너무 긴 거야.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야, 나 몸무게 66kg 나가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시 또 다른 분이 쓰신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분한테 줬어. 근데 내가 1cm 정도는 길게 써야 될 것 같아. 두께가 완전 틀리게 맞더라고. 앞에 2cm나 길어버리니까. 야, 자, 뽀록 하나 쳤어요. 자, 뭐 치는 거야? 두께비? 그렇지! 그렇지! 웸! 그렇지! 안 굴르나? 에라이. 아. 저는요, 몸무게 최근 많이 나갔을 때가 한 70 정도밖에 안 돼요. 미션 끝이네. 아, 손종욱님, 아, 왜 그러세요? 어색하게. 야, 잘 치셨다, 이거. 7분까지. 자, 어마우시. 치는데, 1접고 키스는 열로 빠지겠죠, 이렇게? 여기서 이때 키스가 살짝 날 수도 있는데, 뭐야, 접시 치시는 거야? 아이고, 접시구나. 내지가 아니고. 가능하죠, 이거. 근데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네시스가 잘 칩니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여기는 좀. 님 구독 감사합니다. 자, 이 정도 떨어져도 되겠다. 왜? 내공이 이렇게 돼서 출발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같은 40이 맞더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각도지. 지금은. 40이 근데 안 떨어지는 게 문제지. 더 길게 떨어지겠죠, 이쪽에. 키스도 걸려있고 하니까. 그쵸. 키스가 걸려있는 공이 했어요, 지금. 저건 좀 약간 두께를 조금 더 쓰면서 내공을 약간 회전력을 많이 살려서 원쿠션에서 핑, 퉁, 요런 느낌을 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총각입니다. 해커 총각인가? 네, 총각입니다. 자, 빵츄레이션. 자, 부드럽게 들어가. 두껍게 치면서 부드럽게 가면 됩니다. 그렇죠. 아, 원래 해커 찬스가 지는 사람은 다 있었는데, 이제 해커 찬스는 너무 유리한 찬스잖아요, 여러분. 해커 찬스는. 그러니까, 그, 50알 이하로 남으신 분들만 쓸 수 있어요. 50알 이하로 남으신 분들만. 자, 원쿠션 딱 들어가서, 코너보다는 좀 앞에. 아, 요 정도 떨어져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렸다.
2점. 할것 찾을 때 하이런이요? 8점? 아, 8점이 아니다. 8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빵빵 두 개가 붙어 있어. 빵빵. 저 해커차드가 8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빵빵 적어 놓은 거 두 개 때문에 8점으로 본 거야. 아, 7점입니다. 7점. 해커차드 때 7점이 최고 높은 거예요. 아, 손종욱님 빠르라고 계세요? 아, 알겠습니다. 또 빠르라고 계시구나. 야, 너 몰티니 올릴 거야. 뭐, 지금 정신이 뭐 이상하니? 갑자기 이상한 초이스를 하니? 아, 먹밥이 많이 있구나. 자, 오늘도 먹밥 위에다가 팁을 선물을 올리고 오겠습니다. 자, 몬스타 팁을 올려놓고 오겠습니다. 2만원짜리. 이건 미디엄인데, 다음에는 H를 받아와야지. 아, 이제 올릴까? 완전 이상해졌네. 아, 자, 쪼갱기 데스카. Come on, baby. 자, 원 쿠션. 자, 부드럽게 쳐야 돼. 속도가 이 가까운 거리에 있잖아요. 이거는 생각보다 두께, 얇은 두께를 썰고 가는 거예요. 얇은 두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얇은, 네. 얇은 두께에 속도가 저런 속도. 해커찬스가 유리하다고? 참. 엄청 유리한 게임이지. 그렇지. 일찍 죽기엔 되게 유리하지. 해커찬스가. 너 알잖아. 뭐라 하시잖아요. 해커찬스. 뭐가 유리하냐고. 너 만약 죽방 치면 해커찬스 엄청 쓰고 싶어 할거 아니야. 아니, 전 그냥 제가 칠 거예요. 장난하냐? 아, 저는 한 7년에서 4년 정도 쳤어요. 아, 소케스 선생님 기술 보고 싶긴 하다. 선생님 여기 있잖아, 기술. 이거 보면 되지. 이 기술 보면 되잖아요. 아, 그래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해. 아직 늦은 거 아니에요. 소개도 선생님 기술 이거 있잖아요. 주먹 뿌리지. 네, 용가리남님 어서 오시고요. 아, 네, 송종님. 아유, 감사해요. 좋은 말씀. 자, 매너 채팅 부탁할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강퇴 갑니다, 강퇴. 아, 유튜브에 나온 쪼갱 일기는 제가 한 2, 3년 전에 찍은 거예요. 제가 먼저 이제 저희가 거의 출시자죠. 아, 지금 성대결절 걸려갖고 말을 많이 하면 안 돼갖고. 예,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 고마워요. 선생님은 아마 화요일에서 한 수요일 정도. 아이씨, 병진이 오빠 너무 잘 알죠. 제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너무 잘 알죠. 원주 식구분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정일이 오빠도 좋아하고. 칩 하나에다 2,000원씩이에요. 2,000원씩 계산해서 저희가 이기신 칩수만큼 2,000원씩 해갖고 계산해서 후원을 하는 후원제죠. 아, 클레어 그만 강퇴시키라고요? 야구 보러 갔다 온대요. 허덕이는 곳. 신윤희님 별풍선 10개. 아, 신윤희님, 아, 별풍선 10개로 962번째 감사합니다. 팬클럽 감사해요. 프로는 키스를 건어야. 아니, 키스 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프로님들도 당구 기계가 아닌 이상 사람이다 보니까 컨디션 안 좋은 날은 키스 날 수도 있죠. 네, 로빈 형. 아, 오늘 올릴까 형이 조금 저조합니다. 아, 불안합니다. 왜 이렇게 크냐고요? 왼발보다 오른발이 좀 더 앞에 나왔으니까 크잖아요. 지금도 왼손이 커요, 오른손이 커요? 오른손이 크잖아요? 아, 이거 사진 바꿔야 되는데 이 전자녀가 이게 왜 이러니?
자, 이벤트. 아, 그래요, 신반능님. 자, 직접 가야 돼. 길어지면 안 돼, 길어지면 안 돼, 길어지면. 이런, 씨. 아, 병진이 오빠한테 현경이 아냐고 물어보세요. 라이벌이라고 하던데 왜 그러냐고. 아. 아, 니자 형, 그냥 저 형은 포기해야겠다, 형. 큰일 났다, 오늘. 오늘 욕 이빨 먹겠다, 두께씨. 아, 꼬기 형 왔어요. 지나가다 아, 당연히 뽀샵했죠. 그래서. 아이고, 지나가다 팬님. 와우! 왕! 왕리작품 감사합니다! 니자 형, 봤어. 왕리작품 봤어. 감사합니다, 지나가다 팬님. 고마워요. 아이고, 또. 우리 또 종님 또 살벌하게 좋아하시겠네. 야, 왕두께풍은 안 오고, 왕리작품 봤어. 아, 저 구름가자 안 먹어요. 성대결제 걸렸다고 했냐 안 했냐 장커피야. 지금 한번 갈게요. 에휴, 지나가다 팬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다들 밑에 핸디 적어놨어요. 아유, 내비둬요. 관종이라서 그런가 보지. 저 90년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88년생이에요, 88년생. 지나가다 팬님 별풍선 600개 큐쌉쌉 뉴스. 왕 해커풍! 감사합니다. 왕 해커풍!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아, 미로님이랑, 오. 어? 지나가다 팬님, 강태당에서. 아. 아, 해커풍 저거, 책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왕 해커풍 당해가지고, 책임당했나. 이지만 하면 나오네. 근지풍이라고 했냐, 안 했냐. 아, 나 진짜. 아, 지나가다 팬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방에서 채금이랑 강태는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사랑. 저희랑 막 친하지 않는 나는 저렇게는 받을 수가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래서 그 얘기가, 그 빠른이, 제가, 저는 빠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빠른 89년생입니다. 그래서 88년생인 파도랑은 친구예요. 이 빠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사진이 안 바뀌네. 사진을 바꾸려고 그랬는데, 약속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죄송해요. 지금 전자녀가 안 떠가지고, 제가 사진을 바꿀 수가 없네요. 아유, 짱꿀마님이랑 약속을 했는데. 지나가다 팬님 별풍선 310개 땡 큐쌉쌉 요스. 아이고, 왕쪼갱풍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저 빠른 1월이에요, 1월년생.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종국님 고마워요. 지나가다 뭐 민지 그래서 내가 그래갖고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냥 88이랑 한 거예요. 어, 아무래도 좀 빠른 년생 때문에 저도 그냥 빠른이란 게 없었으면 그냥 나는 그냥 89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아, 아이고, 오두개 풍부 감사합니다. 지나가다 팬님. 왕 오두개는 왕 두께 풍은 안 나오는. 그렇지, 년생 얘기해야 돼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빠르니도 안 빠르니 그거 뭐 그래 그것까지 좋아요. 그러면 내 친구한테 그냥 팔고 애들이 반말할 수 있냐고. 그건 아니잖아. 개갱끼님 10개로 963번째 감사합니다. 펭갈 감사해요. 예, 지금 빠른 없죠. 근데 일단은 계속 이 족보가 꼬이기 때문에. 자, 나의 얘기 여기까지 해요. 내가 이래서 빠른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 여기까지 합시다. 더 하시는 분도 최근 갑니다. 지금부터 최근 가요. 아, 여기 위치는요? 여기 위치는 이거고요. 그리고 이기신 칩수만큼 1등 2등 상관없어요. 이기신 칩수만큼 저희가 2,000원으로 계산해서 후원하는 후원제예요. 그러게요. 초면이면 공 다 맞는 건가? 너무 근데 다 잘 친다. 내일도 방송 있어요. 아, 이놈 새끼 잘 치네, 파도. 내 친구 잘 치네. 예, 말씀하세요, 케이님. 네네네네. 질문은 한 번에 얘기해주세요. 아, 후원이요? 지금은, 아니, 아, 이기십 치수만큼 2,000원씩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서 후원을 한다고요. 저희 상금으로요. 저희가 드린다는 거죠. 후원을 한다고요. 이기신 칩수한테. 네, 장커피님. 누구나 다 그런 질문하면요. 담배 피냐고 질문하면 기분 나빠요, 당연히. 네, 죄송하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으로 드린 거예요. 강퇴 안 시키고. 그러니까 저희 상금에서, 그러니까 저희 수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기신 칩수만큼 2,000원으로 계산해서 후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뉴페이스들은 처음 왔기 때문에 긴장해서 아싸리 잘 치든가 아싸리 못 치든가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보통으로 치고 가신 분들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유튜브 식구분들은 1,000명이 넘으셨고요. 아프리카 식구분들은 500명이 돼가요. 업 한번 추천 한 번씩 해주세요. 먹감 몇 개 모였냐고? 아이고 살그머니님 그러면은 죽방 왜 쳐요? 지금 먹이 좀 많이 모였는데 몇 개인지 저도 확실치가 않네요. 한 저 상태로 봤을 때는 한 12개 이상이에요. 12개 이상. 안동현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고마워요. 예, 그렇죠. 먹이라고도 하면 먹밥이라고도 합니다. 엄지척 고마워요. 아, 오늘 깻잎 머리? 아니 아니야, 앞머리가 많이 자라가지고 앞머리 일자로 자르고 싶은데 어떤지 의견이 물어보고 싶네요. 두깻잎 오늘 비타민? 25점 밑으로도 죽빵 칩니다. 17점 이상부터 40점 이상까지 죽빵 쳐요. 대신 월요일은 17점에서 20점까지고요. 화요일은 한 20점부터 한 25점까지. 저는 20점 치고요. 저는 월요일날만 칩니다. 참가비 신사임당 한 장 있고요. 주소는 여기 있고요. 먹이 점점 쌓이네요. 향기님 어서 와요. 자, 짱골라 반다. 예, 그렇죠, 라온님. 아, 하고 쳤니? 바티건님 고마워요. 뭐 어쩔 수 없죠.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올라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화면에다 다 쓰기에는 저희가 또 당구 방송인데 테이블이 가려지면 안 되잖아요. 17점이면 에버리지 한 0.3 정도 되나? 평균 에버리지 그 기준표는 인터넷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양갈래 머리 하면요 욕 먹어요. 아이고 종욱님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대신 그런 말씀 두께씨한테 하잖아요. 화내요. 과도한 칭찬하면 화내요. 얍. 22점이면 화요일이지요. 네, 주말에는 저희 휴방이에요. 연봉 왜 물어요 조우성님. 없어요 연봉 따위. 쪼객 BJ. 아, 형 너무했어. 이모티콘으로 하는 거 너무했어. 두 캐시 신발 당근이야? 주황색.
창가비 같은 거 신사인당 한 장 있어요. 창가비 신사인당 한 장 있어요. 메처럼 형님 어서 와요. 창가 방법이랑 조건은요. 아프리카 팬 가입하시고요. 여기 카톡으로 문의해 주세요. 창가 문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뭐야, 3단이에요, 형? 3단이야? 뭐야, 접시였어? 야. 7이었다. 와, 노망원이 7이었다. 야, 이거 접시를 기계 미끼게 쳤네. 잘 치십니다. 와, 멋있었어요. 나이스, 나이스. 너브리야, 어서 와라. 머리랑 신발이랑 맞춤했네. 머리는 노란색인데. 다음 주 월요일이요? 달력 내가 없는데. 자, 참가 희망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 참가비만 5만원이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인사했고요. 만약에 배갈 플레이인데 배갈 다 소진했을 경우에는 큐 풀러야 되고요. 벌금도 5만원이에요. 아유, 지나가다 팬님 팔기 감사합니다. 저 없이 지렸다, 샤샤샤! 아, 그래요? 박호님,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이고, 깊다, 깊어. 아이고, 이거 쫑났으면 또 몰랐을 텐데. 아깝습니다. 여덟 개? 예, 큐 풀러야 돼요. 배가 끝나면은 못 치기 때문에. 네, 정우성님, 어서 와요. 누가 흰색 한 장이래, 창갑이. 캬, 그냥. 자, 우리 독사 형님, 잘 치셔야 될 텐데. 맨날 저희 구장 와가지고 열심히 다 고치고 열심히 졸다 가죠. 아이, 성창아님, 큐 플레이. 아, 진짜. 아, 나 진짜. 나 이런 거 안 봐줘. 한 알에 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00원으로 계산해서 저희가 후원하는 후원제예요. 이게 17수만큼, 야? 나이스. 다들 어서오세요. 업 한번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구독 한 번, 따봉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예, 아무래도, 근데 왜냐하면 벌금이 원래 없었어요. 하지만, 없었더니 너무 대충 쳐요. 얼마 안 남았다고. 뭐 영혼 없이 치는 거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알이라도 남았을 때 독하게 치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벌금을 올렸죠. 네, 후원 받는 거는 우승자가 1, 2등 아니고요. 이기신 칩수만큼 저희가 해드리는 거예요. 독이 바짝 올랐네. 빡친 고양이님 어서 와요. 우리 두께 씨한테 20대 같다고 얘기하면 막 화내요. 고마. 뭐라 하잖아. 땡큐 모진님 별풍선 10개 땡큐. 아이고 모진님 10개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3만원으로 했더니 너무 막 그냥 너무 내용 없이 쳐버리더라고요. 몇 알 안 남으면. 아, 무슨 좀 영혼 있게 좀 찐득하게 치는 맛이 있어야지, 죽방인데. 그것도 방송이잖아요. 아, 남는 게 없을 것 같죠? 예, 없네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커님을 대표님이라고 불렀는데 남는 게 없고 자꾸 월급이 밀리니까 대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해커 대포님. 벌금 행방이요? 뭐 어디로 가나요? 받으면은 거기서 이제 또 이기시 치수만큼 저희가 이사로 드린다고 했잖아요. 또 그만큼 또 이긴 선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분한테 그 상금이 나가는 거죠. 아니죠, 아니죠. 한 알에서 99알이 남잖아요. 그냥 참가비 내신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기시 치수만큼이니까 125알을 따야 참가비를 도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빡친 고양이님이 우리 두께씨를 또 잘 봐주셨네. 아, 용각쌈 너무 질리게 먹었어요. 향기님은 오래 봐서 알잖아요.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하루에 용각쌈 얼마나 먹는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하루에 먹힌 뒤 이거야. 여기, 저 여기 앉아있잖아요. 이거 한 통이면 거의 끝나요.
용각산 진짜 돈 엄청 나갔어요. 미치겠어요, 그것 때문에. 아니요, 대대, 그거, 그 시합은 대대예요, 대대. 밑에 점수는 왜 써져 있냐? 우리 선수들 순서이자 핸디 적어 놓은 거예요. 네네, 맞아요, 용탁님. 그러게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자기들이 질문하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나 봐요. 경기 끝나고 배갈이면 그냥 배갈이에요. 그냥 배갈이에요. 뭐 참가비 받고 그러진 않아요. 125화를 따야 참가비까지 받는다니까. 아, 나 진짜. 끝나고 125화이 남잖아요. 이긴 칩스 많으니까 25화를 하면은 25화 2천화 하면 얼마예요? 5천원, 5만원 받는 거예요. 말투요? 그냥 다 그래요. 다 셋 다 비슷한데. 배갈 이상부터예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는 죄가 아니지만 그렇게 설명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 참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왜 여기 또 7각으로 돼 있어? 8각인데. 그래요. 그러면 되잖아요. 아, 지친다. 네, 맞아요. 그렇죠. 2,000원 받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 두 개씩? 지금 이거 지금 2교시잖아요. 3교시 때 됐을 때는 순서가 또 바뀔 거예요. 많이 지신 분들 순으로 해갖고 할 건데 그때 칩 설명해드릴게요. 몇 달 남았는지. 그나저나 쓰리가락이 많이 안 나오네요. 목이 저렇게 있는데. 그럼요. 4시간 재밌게 놀다 오죠. 아이고 우리 올리까 형님 왜 이래 오늘. 자, 지나가다 팬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 하십니다. 시간은 한 타임에 두 시간이에요. 총 두 타임 치는 거죠. 1, 2, 3, 4교시. 그럼요, 충신님. 다 5만원씩 내고 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올인되면 벌금 5만원 있어요. 벌금 신사인다 한자. 그래서 되게 재밌잖아요, 룰이.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아, 재밌게 놀다 가는 건데, 4시간 동안. 그래갖고, 놀러 오시면은, 그래서 더 많이 놀러 오시는 거예요, 이분들도. 아, 올리까 형이 약물 복용? 그렇죠. 200, 배갈 플레이인데 이기신 칠수만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리고 저희가 누차,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누차 얘기하지만, 포인트 끌 때까지, 죽방 끝날 때까지는요, 진 게 아니에요. 열심히 치면 하이런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진님. 앉기끔 하면 되잖아요. 앉기끔 치면 되지. 하나도 못 남고 다 오링내 생각하고 오는 사람이면 안 오시는 게 좋아요. 저희도 그건 패스해요. 아이 그럼요. 대신 제 앞사람 치는 공은 콜을 해주셔야 돼요. 1점 쳤고 뭐 3가락 쳤으면 1중에 3가락 이렇게 콜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러다가 성대 결정 난 거예요. 성대 결정. 성대 결정. 그렇죠. 50알 이하는 해커 찬스 한번 있죠. 성창환님 계속 얘기하시네. 아니 뭐 홍구장에서 뭐 쩌모 어? 쩌모 치는 사람들이지 500원 1000원 그렇게 치는 사람들이면 5만원이 아까울 수 있어요. 오지 마세요. 사행성 조장으로 유튜브 신고는 해놨습니까? 두루미님? 저희는 절대 신고 안 당하지롱. 신고 고마워요. 두번 다시 못 보겠습니다. 제임스윌님 100개 감사합니다. 김제사람 두께씨 화이팅. 아이고 같은 79년생 김제사람 두께씨 화이팅.
감사합니다, 잼스윗님. 그렇죠. 기본 매너인데,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그걸 룰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야, 지금 2교시 끝났습니다. 아재 형, 내가 이미 손 봐놨어. 저 새끼 아까부터 그러더라고. 사람 열받게. 아니, 79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38에서부터 41 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세요. 그래서 아니면은 우리 한의대 1번 같이 아싸리 어리든가. 네, 좀 비매너이신 분들은 제가 좀 욕설을 좀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제부터 3교시예요, 3교시. 나현은 어서와요. 판사님이 오셨다. 아, 노마가 날랐다, 날랐어. 어? 아니지, 형! 순서 적어야 될 거 아니야. 4교시 끝나고 점심이요? 저희한테는 야식이라고 하지, 아가리돌님. 아, 그래요? 아, 그거 좀 센 거 같아서, 판사님. 그거 있잖아요. 형곤이 오빠가 자주 욕하는 거. 십자실. 네, 알겠습니다, 용탁님. 아유, 저도 뭐 말만 세지 뭐 실제로 세겠습니까? 전 일진도 아니었고 그냥 운동부여서 아무도 건드리진 않았지만 저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교시 끝나면 먹이요? 진 사람이 가든가 너무 많으면 아마 분배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서로 싸우실까봐 일찍 내치는 거예요. 제가 보자마자 제 기분 나쁘다고 내치는 게 아니고, 저 정도쯤 치시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겠다. 그래서 제가 흥분하고 내치는 거예요. 아유, 저 화나면 안 무서워요. 106개 있잖아, 두 명. 어. 제네시스가 뭔데요? 아, 네. 강동에서 매일같이, 예. 네, 막차 끊겨갖고 맨날. 오빠들 태워주든가 아니면 맨날 택시 타는데 육상이랑 태권도래 육상이랑 테니스 했었어요. 자, 여러분들, 자, 말하실 분들은 다 말씀하시고 저는 지금 순서를 보내드릴게요. 순서를 빨리 바꿔드려야지. 아, 또 해커 안 들어오네. 이거 하라고, 나 이거 해놓으라고. 자, 1등이 아이고, 이독세 형. 이독사 형, 그리고. 아, 헐, 더 올릴까, 형님이? 아, 그래요, 용탁님.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거 하는 동안 서로들 얘기하세요. 그리고, 제임스님. 아, 오늘 처음 오셨는데. 그리고 그, 바로. 뭐하냐, 한끗 차이네. 두께씨 7... 아니... 순서 정하고 개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파도. 어? 파도 얘 잘 치는 것 같더니만. 파도 얘 몇 점이었지? 17. 파도 다음에... 아, 제네시스 먼저였구나. 제네시스 다음에 파도 다음에 한의대 1번 그 다음에 와, 노마우원님 이야 1등이야?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됐지. 자, 이제 치수 말씀해드릴게요. 대박이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반전의 반전이네. 잘 봐요, 종님. 자, 와, 지렸다. 알수 보세요, 여러분들. 아, 저는 일신여상 출신이에요.